아셨죠? 정답 해설 잘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실력이 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 잘 마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들어가는데 71번 이것은 요약집 235쪽부터 239쪽에 있는 주택자비죠. 틀린 거. 일단 2번이 틀렸죠. 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 이자도 이 지역주택자 결성할 때 조합원 가입 알선 같은 업무를 대행해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허용하게 됐다. 이렇게 없다가 틀렸죠.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강조 안 해도 되겠죠? 5번만 하나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보면 국민주택을 공급 그말 체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할 수 있는 저 무슨 자만 가능한가? 직장 그말 중에 직장. 직장 주택자를 그런 목적 가지고 설립할 때는 인가받는가 신고하는가 승인받는가 뭐 신고 좋았어. 그게 중에 신고. 이런 목적 아니면 다 설립인가 받아야 하는데 이때만 신고한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2번 이것은 217쪽부터 219쪽까지 있는 건축입장입니다. 건축입장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입장을 체결하게 되면 바로 그 협정 체결지에서는 마치 그 두 개의 대지 이상이 하나의 대지 같이 취급받죠. 그래서 각 그 결합해서 이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때 이 결합건축 건축입장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으로서 1번 나오죠. 지구단계로 지정 지역 주관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정부에서는 건축입장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지구단위 기관에는 토지 소재 여러 명 있다. 그때 그 여러 명 중 전원 합의가 있어야 건축입장 체결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2번 마지막 보면 첫 번째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 등은 가반수의 합의로 건축물로 검증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건축입장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다 줄 거 봐요. 건축입장을 체결할 수 있으며 건축입장을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반수가 틀렸어. 가반수에 따라 일단 똥감치고 근데 건축입장을 체결해 가지고 폐지하려고 그래 이제. 폐지하려고 할 때는 협정 체결자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협정 인가권자한테 폐지인가를 받아갈 수 있느냐? 가반수 바뀌었어. 바뀌었어. 가반수하고 전원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애당초 건축입장을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체결된 그 협정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가반수의 동의로 폐지 신고 폐지인가를 받아갈 수 있다 이거.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3번 이 협정 체결 가능 지역에 토지 소유자가 한 명에서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5번 이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옆집하고 우리 집 같이 하나의 벽을 가지고 건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이걸 맞벽 건축이라 하죠. 맞벽 건축이 이루어졌다면 건축협정 폐지 인가 받아가고자 할 때는 몇 년이 지나야 폐지 인가를 받아갈 수 있냐? 20년. 맞벽은 투자니까 20년. 자, 그 다음에 73번 이것은 요약지 188쪽이 있죠.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정일정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은 왜 틀렸는가? 일단 1번에서 좀 알아둘 것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사정일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신고돼서 안 된다는 거. 허가 대상만. 허가 대상 보통 3층 이상입니다. 그래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누구한테 마지막에 사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가? 누구한테 할 수 있을까? 그래 그래 그것이 중요해. 국토교통부 장관 지워버리고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시장에서 구청장도 있고 또 특별시장 광시장도 있지만 도의사는 아니다가 중요해요. 허가권자 썼나요? 허가권자 썼다면 옆에 옆에다 7명 써봐. 그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이제 금방 했던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일곱 명 있다는 거. 거기는 도사 국장 안 들어간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됐나요? 그네들한테 지역별로 사전결정 신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에서 그거 수정하시고 마지막에 꼼꼼하게 읽어두시고 할 수 있다. 마지막에 2번 맞습니다. 사전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건이 건축인의 심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검토 대상에다 그러면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가 중요하고 2번 맞고 3번 허가권에는 이렇게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에 무슨 면적이 그 환경영향평가보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꼭 협의를 해야 되냐? 대지에 대지. 건축이 틀렸어요. 건축 면적 할 때 건축이 아니라 대지 면적이. 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그러면 누구하고 꼭 미리 협의해 줘야 되냐? 협의해야 되냐? 환경하고 관련된 환경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일 때 국토교통부 지워버려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환경부. 환경부 장관이라든가 지방환경관수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는가? 이 사전결정 통지를 허가권이한테 받아냈다. 그러면 그 자가 여러 가지 협의 절차를 거쳐서 해줬거든. 그러면 네 가지를 받은 걸로 간주래. 국산농학. 뭐요? 국산농학. 근데 무엇은 X해야 되냐? 건축법 또는 건축하는 갈표. 그건 별도로 신청해서 받지요. 그래서 4번의 마지막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안에 X차야 돼. 그건 별도로 신청을 받지 사전결정 통지받았다 해서 그것까지 받은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번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몇 년에 정시로 건축안을 신청해야 되냐? 2년이네. 그래서 1년 틀렸고 착공신고 틀렸어. 착공신고 두 간대 줘버리고 건축허가 신청 5번에 착공신고 착공신고 두 간대 찾아 X치고 그랬다가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 신청 그래 이렇게 사전결정 통지가 떨어지면 2년에 건축허가 신청해서 건축허가 받습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신청하면 사전결정 통지는 자동적으로 상실되죠. 그 다음에 74번 이것은 180쪽에 있는데 건축법상 대손에 해당해서 옳은 것 다만 증계 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합니다. 1번 왜 틀렸을까? 미관주 안에서 무엇을 했을 때 대수냐?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 담장 변경이죠. 색채 변경은 대수 아니에요. 색채 그걸 날려버리고 형태,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 외부 형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색채를 변경한다. 뭐 흰색을 검정색으로 변경한다. 이건 대수 아니에요. 알겠죠? 뭘 변경한다고? 형태, 외부 형태. 쓸 줄 알겠나요? 그리고 또는 외부 형태를 변경하나 담장을 변경도 대손이다. 알겠죠? 담장을 미관중 안에서. 그 다음에 밑에 2번은 작은 보는 지역 호주보 아니거든. 그래서 보를 증설에 채 손 변경하나 그랬을 때 보를 한 개를 증설해도 해체도 대순이고 세계상 수선 변경이 대순이죠. 그래서 작은 보는 X. 작은 보 할 때 작을 집으로 뭐만? 보, 보. 보를 세계상 수선 변경이 대순이. 그 다음에 3번은 맞죠. 내래벽을 증설했다? 대순. 해체했다? 대순. 수선 또는 변경할 때는 30점 대상해야 되죠. 맞습니다. 4번은 왜 틀렸냐? 옥의 특별 피난계단 이게 틀렸어. 옥의 특별 피난계단이 아니고 세 가지 주계단이라든가 하나 피난계단 하나 둘 특별 피난계단 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옥의 이거 옥상 옥이라는 것은 건물 밖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이거 아니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이 세 중에 하나예요. 이걸 증설의 주수명의 대수입니다. 5번은 왜 틀렸냐 다중택이 아니라 다중택의 각실 그 말 줘버려 다중택의 각실 줘버리고 다가구택의 가구관 밑에 떴어요. 다가구택의 가구관 밑에 떴또 다세택의 세대관 그래 주택 중 다섯 자인 주택이 나왔다 그랬어. 다가구택의 가구관 다세택의 세대관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평가 대수이다라고
그 다음에 그래서 틀렸고 답은 3번입니다. 75번. 이것은 요약집 191쪽부터 194쪽까지 있어요. 건축허가 사전승인 안정관리 예측금 틀린 거라고 되어 있죠. 1번 맞았네. 조금 전에 했어요. 2번 도산 사전승인권자인데요. 어떨 때 사전승인을 시장서가 받아가야 되냐. 도사의 사전승인 대상 꼭 아셔야 돼요. 2번 맞습니다. 도사가 지정 공고할 때에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정 공고했다면 3층 이상 일반업점, 3층 이상인 일반업소를 건축하고자 한 자한테 건축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장서는 바로 허가 내주기 전에 도사 미리 사전승인 받아야 되죠. 도사의 사전승인 대상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돼. 안 보고도 그게 그래야 되죠. 21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계 10만 정도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 21층 이상 증축 10만 정도 이상의 증축도 사전승인 받으러 하는데 다만 용도가 공장 창고는 제외된다는 게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도사가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 공간 장소에서는 유락실하고 숙박실은 규모와 함께 승인받도록 해야 된다 이거하시고 도의사가 자연환경 수질을 보호해서 지정 공간 장소일 때는 3층 이상이나 연면적 1천 정도 이상인 유락설 숙박설 공동택 일반시점 일반업무설만 사전승인 대상 이게 정확하게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2번에서는 이것만 할 게 아니라 2번은 그 끝까지 생각해 두셔야 돼요. 3번 봅시다. 이 건축 허가권자께서 우리에게 착공신고서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 규모가 바로 연면적 1천 정도 이상이다. 그러면 공사 들어가고 나서 중단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안정할 예측을 예측할 수 있죠. 예측의 한도는 총 건축공사비의 1%만 예측할 수 있다. 숫자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건 필수적 건축과 취소합니다. 허가권자는 어떤 사유가 걸려들면 봐줄 수 없고 건축을 반드시 취소시켜버려야 되냐. 바로 건축을 받았던 자가 2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공장은 3년. 정당한 사유 없으면 1년 이내에 연장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 기간 내에 들어갔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라고 인정할 때도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착공 신고 전에 경매 공매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던 자 상실한 후부터 6개월 내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그럴 때는 취소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4번 맞아요. 떠오르죠? 그 다음에 55번. 5번은 할 수 있다가 틀렸어.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76번. 건축법령상 내용 중 틀린 거 1번과 2번에 221쪽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두 가지. 건폐율 뜻. 건폐율은 대지 면적이다. 무슨 면적비율이다. 건축 면적비율. 다만 하나의 대지에 두 개 이상 건축면적 합계로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뭐 연면적. 그때 연면적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 이상 있으면 연면적 합계로서 용적률 계산합니다. 이때 용적률이 됐든 건폐율이 됐든 그 최단들은 국토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데 그 기준은 건축법의 특별 통해서 강화 적용 완화 주도로 규정을 할 수 있고 그 규정에서 그에 따른다는 거 꼭 아십시오. 맞습니다. 3번과 4번 말이죠. 자, 이거 3번과 4번은 묶어서 207쪽하고 208쪽 아까 했죠. 특별 건축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생각나요 안 나요? 나죠. 3번 바로 네 가지는 절대 지장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는데 있다가 틀렸죠? 없다. 없다. 그리고 4번 이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할 때 미리 그쪽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을 꼭 뭐 해야 된다고? 협의해야 된다. 꼭 이해해 두시고 5번 5번은 298쪽에 있습니다. 298쪽에 있는데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가 우리가 이방건축물 건축시로 걸려들었다 그러면 바로 그 최초 시점에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연 1년에 몇 해 내 범위에서 그 이행명령 이행들까지 조례가 처음 했을 만큼 이행을 보고 할 수 있는가? 이해. 이해가 중요해.
담보 부과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기는 농지법은 1년에 이행에 포함해서 조례 가청을 했을 만큼 그 명령 이행들까지 이행 강요를 담보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농지법상 농지 소유자가 농지 처분 명령을 시장으로서 구청장에 받아놓고 바로 6개월 내에 농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행 강요 부과되는데, 농지법상 이행 강요력은 매년 몇 회씩 그 처분이 이행될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을까요? 1회. 거기는 1회. 여기는 2회 이내 보면서 이렇게 차이점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77번. 이것은 181쪽부터 182쪽에 있는 용도 변경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 변경 시 턱턱턱 시장수 이내들 5명만 용도 변경 허가 신고 수립권자예요. 이내들한테 허가를 받는 경우는, 이건 너무 많이 했죠 우리가. 이 내용을 해결을 하면, 그렇죠, 9개 시설군과 29개 용도군의 시설군 표를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이거 암기하지 못하면 빵이다 그랬죠. 그리고 암기하려고 마음은 두 줄밖에 안 돼요. 암기법 써놨잖아요. 두 줄밖에 안 되죠. 자산 전문 영격 근저구 자자 산 운창 공유 자무장 그 알죠. 그 다음에 영 파는 숙 다 알죠. 전 방발 문문 종이가 뭐 있잖아요. 알죠? 영파는 숫다, 격여 은호수 야, 그 다음에 근근 일리, 그 다음에 주주 업무 교권 그동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풀 수 있는데, 그리고 그 하위 시설군을 상위 시설군 올라가고자 할 때 여기 올라가면서 응용할 때 그때 못 받아요. 허가. 내려가면서 영도한다 신고. 같은 시설군에서 영도한다 허가 신고 필요 없죠? 건축물 대장사 기재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의무는 있다. 이 정도 일단 보시고 문제 들어보죠. 답은 몇 번일까요? 2번만 허가 대상이고 나머지는 다 신고 대상입니다. 안 해도 되겠죠? 이제 그 표를 일단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8번. 자, 이것은 우리 차면시설 설치, 차면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을 짓는다, 내가 이렇게 집을 짓는다 그때게 옆집 이렇게 내다보면 좋겠어 안 좋겠어? 여러분 봐봐, 여름에 옆집에서 창문 열어놓고 지금 여유있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내다본다 그러면 옆집에 살고 사는 기분 좋아할까? 기분 더럽게 나쁘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보지 마세요 그러면 또 보고 있어, 또 보고 있어. 날마다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기준이 없었는데, 야 그렇게 분쟁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인접대 경선부터 2m 내에,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2m 내에 이웃 내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할 때는 차면시설을 꼭 설치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1번 지문입니다. 차면시설 설치는 그게 인접대 경사부터 직선거리 밑에 내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때는 차면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이건 몇 미터이네요? 2미터. 1번 그거고, 이제 피난시설 및 방화에 장애되는 용도의 제한, 그것은 2번부터 5번까지. 2번부터 5번까지는 요약지 207쪽부터 208쪽에 있는데, 자, 1번, 2번 보면 공동택과 일학설이 같은 초고층에 있다 따면 초고층. 초고층 건축물은 몇 층 이상이거나 높이 50층 이상이죠. 층수가 50층 이상이나 높이 5, 4, 20. 그래. 높이를 재 가지고 4m마다 한 층으로 하니까 5, 4, 20에 계한 게 그러면 200m 이상이죠. 그래. 층수는 몇 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나 높이 몇 미터? 200m 이상인 건축물이 초고층을 줍니다. 이런 초고층 건축물 보기가 쉽진 않죠. 그런데 해운대 앞바다 가면 수두룩해요. 해운대 앞바다 막 100층짜리 있다고 그래. 나도 안 가봤지만 간 지가 오래돼서 중학교 때 한번 가보고 안 가봤습니다. 그 자리 보면 막 100층짜리 있어요. 이번에 또 태풍 올 때 부러지면 어쩔까 싶어요. 걱정돼 죽겠어. 부러지면 볼만할 거예요. 그 살고 계시면 잠을 못 잘 거예요. 엊그저께 태풍 지날 때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부러질 것 같아요. 걱정돼요. 부러지면 걱정돼. 인민폐가 만만하지 않을 건데 태풍이 세게 오면 걱정돼 죽겠어요. 자, 아무튼 이런 초고층 건축물은요, 외국 관광객도 많이 와서 상할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공동택과 위락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들어갈 수 있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 되면 뭐가 돼? 아파트가 돼. 아까 그 100층짜리 건물인데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층 넣어버리면 아파트가 돼요. 아, 뭐가 된다고? 아파트. 4개층 하면 연립하면 다세대. 이런 것들 공동택이란 말. 이해되죠? 그런 것하고 유락설을 하나의 건물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알겠죠?
자, 공동택과 유락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것은 허용되지만 됩니다.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공동택에 살고 계신 분들의 사생활을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또 이 유흥주점 같은 거 유락실 뭐예요? 유흥주점이고 뭐 좋은 사람들이 별로 이용한 거 아닌 거 같아. 유락실 우리 같은 사람 별로 이용을 못하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한 번도 이용 못했어. 왜? 이용료도 비싸고 거 가면 반드시 즐겁게 놀게 그런 유도를 하거든. 종사자들이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위로를 해주고 바로 즐겁게 해줄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유락설이거든. 그래서 이런 유락설하고 공동택인 그 초고층 건축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데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법, 방화 등 주거안정을 보장하며 소음, 악취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을 주택의 시설인 그런 유락설하고 분리된 구조로 만들도록 규제합니다. 그리고 바로 공동택 출입구하고 유락설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 거리가 몇 미터 이상 되도록 해야 되냐? 30미터 이상. 그리고 공동택과 유락설은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구나라고 알았어요. 알겠죠? 그게 이 2번 공동택과 유락설은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가 허용된다 안 된다? 된다. 되는데 함께 공동택하고 유락설을 초고층 건축물에 넣으려면 바로 공동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분리. 바로 주택의 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은 주택의 시설과 꼭 분리된 구조를 하고 공동택 출입구하고 유락설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몇 미터 이상 뛰도록 해야 된다. 30미터 이상 떨어지게 하고 공동택과 유락설은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치를 해라. 이렇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요. 이 공동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있잖아요. 이 공동택 중 기숙사하고 공장 그다 줄까요? 기숙사하고 공장은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되는 것은 허용된다 그래야 돼. 허용돼. 기숙사하고 공장, 기숙사하고 공장 이것은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넣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아니면 위에 제일 위에 층에 있다는 기숙사 넣고 밑에는 공장 넣어놓도 돼요. 하나의 건물 있다. 알겠죠? 그래서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기숙사에서 잠자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게 그럼 하나의 건물 있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주로 기숙사하고 공장이 같은 것처럼 함께 건축되는 것은 허용된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의료설 그 다음에 노유자설 노인하고 애들하고 관련된 시설입니다. 아동 복지 관련 시설 노인 복지설 그 다음에 공동태 장례설과 옆에 유락설, 위험물 저장 및 저장설, 공장, 자동차에서 정비공장만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규제해버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개물 수행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저런 것들 함께 들어가지 못한 것들은 못 들어가니까 중개를 해주면 안 돼요. 하나의 건축물에다가. 알겠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그래 유락설이 있으면 의료설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또 공동택하고 유락설 함께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이다. 건축할 때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노후자 시설 중 아동 관리시설 노인 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도 같은 것처럼 함께 설치할 수 없고 다중 다가구 공동택 일종 근생 중 조사하는 사전조령과 2종 근생 중 다중생활시설 등 같은 것처럼 또 함께 건축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은 좀 자주 읽어두세요. 79번 이것은 268쪽에 있는 건데 건축법상 농지존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 그다 주고 한 개뿐이면 써놔요. 몇 개밖에 없다고? 한 개. 한 개만 제대로 해오면 되죠. 한 개 뭐냐 그러면 5번이 5번 농지존 허가를 받았어. 그래서 공사 들어갔어. 공사를 진행할 때 법에 맞춰야 하는데 어겼어. 그래서 공사 중지해 조업 정지해 라는 조치명이 내려졌는데 또 위반했어. 그때는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 뒤에서 묶어봐요.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서 써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5번은 공부하고 이렇게 끝에 있다.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써놔요.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5번 끝에 있다. 공부하고 이렇게.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5번. 그래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 진행하다 중지 또 조업 정지
조치명을 내렸어. 그렇다면 그걸 따라했는데 조치명을 또 위반했다. 그때는 농지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1번부터 4번까지 써놓고 하여야 한다. 그럼 틀립니다. 특히 1번 보면 농지적 허가 받아서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몇 년 동안 미적거리고 있으면 취소할 수 있냐? 2년. 그 다음에 2번 거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갔으면 판명 났다. 그때도 농지 허가를 취소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주택법상 등록사업자가 국장한테 등록받아갈 때 사업자 등록받아갈 때 거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받아갔으면 판매 났다. 그러면 그때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알겠죠?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그건 필수에게 업자들은 반드시 취소합니다. 업자들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 업자죠. 정비법상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자 업자죠. 이 업자는 거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 등록을 받아갔다 들통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말소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 농지법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것 좀 취하시고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80번 이것은 262쪽하고 263쪽에 있는데요. 농지법 영상 내용 중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5번이 틀렸습니다.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경우 예외는 는자로 수정해봐요. 도자 쳐버리고 5번. 예외는 농지소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그래야 돼. 있다가 틀렸어요. 없다. 그래 이 농지법에 적용 대상 농지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농지 소유가 싶을 때 농지 가지고 농작물을 경작 단순을 재배하는 작용을 해야 돼. 그런데 농사 짓기 싫으면 농지 소유하지 못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농지를 가지고 투기 생각을 벌일 우려가 없으면 특례로서 농지법에서 이런 자들은 자기 농업경에 이용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히 소유를 인정해주자라는 특례 규정이 있어요. 국가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한다든가 한국농어청사가 취득한다든가 상소로 취득한다 등등등 이런 경우에는 다른 법을 통해서 야 이런 자들도 농지 소유할 때 비록 농사를 짓지 않지만 그냥 특별히 소유를 인정해버리자라고 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다른 법을 통해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게 잘 나오니까 받으세요. 5번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자, 그리고 1번 2번은 농지 1번 2번 3번 농지의 정의 내용이죠. 이러면 농지고 이러면 농지 아니다. 특히 농지같이 보이지만 농지가 아닌 것 세 가지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지목이 전도 답도 가수원도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기간 단양성물 재배가 아니 몇 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 아니다. 3년 미만이면 농지 아니다. 또 설령 3년 이상이라도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접상 산지적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 경작 단순 재배하고 있으면 그것은 무조건 농지 아니다.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도 절대 농지 아니다. 이런 세 가지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농업법이란 것은 용농조법법인과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가 3분의 1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농업회사법인 이 자들도 농업법이라고 봅니다. 이 농업법은 두 가지에서 농업회사법인하고 용농조법인인데 농업회사법인 설립해서 법인으로 농지 취득 소유하여 농업경을 하면 업무 집행권을 갖는 자 중 농업인의 지를 가지고 계시면 얼마를 모셔야 되냐? 3분의 1. 이 수치는 알아두세요. 얼마야? 3분의 1. 맞죠? 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만약 이제 농업인의 지를 가지고 계신 분 업무 집행권을 주면서 모셔가지고 농업회사법인 설립했어. 그래가지고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 몽땅 취득해서 농업경하다가 농업인의 지를 가지고 계시면 탈퇴해버렸어. 그러면 그 결혼을 몇 개월 이내에 충원시켜야 농업회사법인은 가지고 있는 농지를 법인으로 계속 소유할 수 있고 그렇다면 농지 1년에 다 처분해야 하냐? 3개월 이내. 몇 개월? 3개월.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충원시키지 못하면 농업회사법인은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는 농지 1년에 싹 처분해야 돼. 알겠죠? 만약 처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가만히 둘까? 그 다음 후속지가 있을까? 있어.
6조원에 농지 처분해라고 시장수 구청장이 농지 처분을 해요. 알겠죠? 그 명령을 농업회사방이 이행하지 않았어. 6조원에 팔면 좋은데 안 팔고 버텨서 그러면 뭐가 나갈까? 이행 강제금. 농지가의 몇 퍼센트? 이행 강제금이니까 20. 얼마? 20. 이행 강제금이니까 얼마? 20. 농지법상 이행 강제금은 농지가에게 20%. 매년 1회씩 반복해서 부과하시다. 알겠죠? 여기까지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10% 이거예요. 대리 경작자 있잖아요. 대리 경작자가 대리 경작자로서 타인 토지에 들어가서 농지에 들어가서 농산물을 수확했어요. 그때 토지 수확료를 줘야 돼. 수확량의 몇 퍼센트를 토지 수확료를 줘야 되냐? 10% 그거. 그건 10% 중요하고 그건 20%. 알겠죠? 예, 예. 이근에 지급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 백수 안녕하십시오. 네. 네.